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LNF고요. 오늘 주가 12,000원 올려줬고 오늘 LNF 28만원 위로 올려줬습니다. 딱 올려주기 좋은 날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거의 없고 그나마 2차전지만 가지고 시장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28만 5천원에 종가 끝내놨고요. 제가 계속 코멘트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시도만 계속 해주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28만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28만원을 넘길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트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냅다 여기서 음봉 꽂아버리고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올리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 딱히 우리가 대응에 어려운 구간이 없었죠. 28만원 1차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밑에서부터 이야기 드렸고 28만원 찍은 다음에 이거는 터치만 계속 하다 보면은 28만원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2차전지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우리가 중간에 어려움을 가져갈 만한 그런 시기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대응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좀그 코멘트들을 드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무료 종목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또 저희랑 같이 한 주간 즐겁게 매매하시면은 또 좋잖아요. LNF 28만원 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뭐 우리가 뭐 찜찜한 거 있습니까? 찜찜한 것도 없고 이럴 때 무료 종목 신청하시고 아 내가 요즘에 또 매매가 좀잘안 된다. LNF는 뭐 그런 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결과가 대부분 좀 좋지 않다. 그런 분들도 계시면은 무료 종목 LNF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랑 또한주 매매하시면서 아 내가 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시장을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다시 재정비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종목만 알려드리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그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가감 없이 드리고 하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한주 동안 매매하시면 많은 도움 뭐 수익적인 걸 떠나가지고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 투자도 하고 내가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그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시간 투자한다 해가지고 잘 바뀌진 않습니다. 뭔가 그런 게 필요하죠. 트리거나 터닝포인트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오셔가지고 터닝포인트 같이 한번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그 정도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매수 들어왔죠? 여지없죠? 오늘 시가도 나쁘지 않았고, 시가가 좀 괜찮게 떴습니다. 27만 9천원이긴 했는데, 28만원에다가 엄청 붙여줬죠? 붙여주고, 이 저항 구간을 아침에 한번 바로 올려줬다가, 한번 밀렸죠? 한번 시도하고, 두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시장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코스닥은 오늘 여지없이 2차전지를 가지고 지수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지수 반등 나올 때, 그때 이제 28만원 넘겨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편하죠? 뭐, 지금 문제될 게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원했던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주기도 했고, 또, 지금 LNF 가격 라인에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28만원 라인. 네, 여기를 지금 네 번째 트라이 해가지고 올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한 주체만 가지고 올려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균등한 비율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또그 기관 쪽의 매수도 금투나 사모펀드에 집중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죠. 얘네들도 적절하게 들어와줬고, 오늘 제가 메인이라고 늘 이야기 드리는 연기금과 투신, 이쪽에서 가장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LNF가 오늘 만들어낸 캔들 자체가 뭐 진짜 그 이상한 수급을 가지고 올라왔던 비슷한 사이즈의 캔들보다도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수급까지 만들어줬다는 거. 키움 여지없이 매도 거의 한 3만 주 나갔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저항 라인 올라올 때 그냥 팔고 기관이랑 외국인들한테 물량 넘겨줬다. 이러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구간은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 구간을 올라왔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시장이 지금처럼 2차 전지를 메인으로 보는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또 포지션 잡고 흐름 확인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면은 뭐 LNF에 대해서 그 댓글들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제 영상 댓글은 맨날 보죠. 맨날 보는데 회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주주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예, 없고 어차피 갈 주식들은 가고요. 지금은 2차전지라는 산업 영역 전반적인 그 큰 관점을 보면 되고 내가 너무 그 개개인 개개별적인 종목 안에 있는 디테일한 악재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 종목을 안, 막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뭐 도움이 되나요? 나만 스트레스 받고. 제가 언제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열어가지고 읽어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시장 분위기, 시장 전체 흐름 한번 짚고. 그쵸? 왜? 2차전지는 우리나라의 과거랑은 다르게 메인 업종이니까 지수를 컨트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장을 안 보고 2차전지를 본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한글 공부 안 하고 문학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단어 이런 거 단어 공부한 다음에 이게 어떤 단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본 다음에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글 공부한 다음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보죠. 시장 보고 업종 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나눠가지고 보죠. 왜냐? 얘네들 2차전지가 대부분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올해 들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패턴인데 그럼 이제 LNF는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볼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움직일 때 LNF 안 움직일 때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까지는 깊숙이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코스닥의 2차전지 포지션 요즘에 이 관점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중간에 뭐 LNF 공장이 어떻고 LNF 대표가 어떻고 뭐 LNF 지금 현재 캐파가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주가 이렇게 예측하는 거 그 코멘트를 들을 때 크게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알뜨기 없는 거에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필수적인 것만 봐도 다른 개인 투자자들 진짜 그 뺨따고 흐려갈기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비속어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뺨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많은 거를 알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생각이 꼬이는 것보다 그냥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달라지는 데이터들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중대형주들은 기본빵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수급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저는 다른 종목들 찍을 때 진짜 뭐 중간에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호재가 나온다? 그런 것들 다 코멘트 드려요. 그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구간이나 시기일 때 굳이 내가 그거 하나하나 하면은 오히려 더 대응 못합니다. 내가 그 이상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고려해가지고 그게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냥 냉정하게 들어가야 될 때 안 좋은 뉴스들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가 밀리잖아요? 안 좋은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양봉 하나만 나오잖아요? 좋은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그 불나방을 많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긴 하거든요. 근데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진짜 공시 같은 거 좀 센 거 나오면은 그 공시 관련해가지고 좀 찾아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너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요 정도만 봐도 됩니다. 요거 딱 요거만 봐도 돼요. 네. 외국인 기관 포지션, 개인 투자자들 포지션이 어떻게 돼가는지 여기에 있는 개인이랑 또 여기 창구에 들어오는 키움 이런 물량도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격 라인 LNF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특징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 내가 지금 어느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어떤 가격에 물려있는지 내 비중은 어떤지 이런 것들 이게 내 그 계좌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대응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아시겠죠? 오늘 뭐 28만원 위로 넘겨와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왜냐 이것도 기분 좋을 때 이야기 드려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아니 이렇게 좀 안 좋게 안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괜히 또 주가 음봉 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 나올 때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이 흐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자리가 포지션은 더 잘 나오긴 할 거예요. 다만 속도의 문제죠.
여기는 아무래도 매물이 많은 구간이니까 속도의 문제이고 차트 흐름을 볼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것도 윗구간 올라오니까 더 차트가 이쁘게 나오잖아요. LNF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의 비중이 좀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 요것만 우리가 잘 소화해 나간다? 그러면 30만원 위에 뭐 어렵겠습니까? 15,000원만 올라가면 30만원인데. 그쵸? 30만원 넘겨주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35만원까지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28만원 넘긴 현재 상황에서는 30만원만 회복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3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3단계는 난이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요 구간을 잘 넘어왔기 때문에 3거래일 만에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길어졌네요. 채널 링크 요거 아래 달아드리니까 무료 종목 신청 많이 누르시고 LNF 남겨주셔서 저희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들 이런 것들 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지키기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저희 체험 받으 저희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압니까? 터닝포인트가 될지.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